more sunny days, no more sunny days. I got a heart. 좋아하는 걸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 건강. 산책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날린다. 저 오늘 이 와인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저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아파요. 그냥 다 아픈 느낌이에요. 벌써 숨차고 큰일 났습니다. 팔이 아파가지고 이거 일부러 카메라도 고프로 지금 들고 가거든요. 모르겠다. 지금 제 페이스대로 그냥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여기가 힘들 걸 알면서도 여기 캠핑장이 좋아요. 아이고, 저 주차장에서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와인 먹겠다고 또 와인을 들고 와가지고 아주 드럽게 무겁습니다. 가는 길에 다 마셔버릴까 그냥. 제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옆에 계곡 보이고 좋아요. 대충 보세요. 힘드니까.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이거 완전 초입이에요. 조금만 힘내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힘을 내야 돼요. 남들 15분 갈 거 저 1시간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히 갑니다. 근데 자꾸 욕이 나와요. 아까 카메라 끈 상태에서 아우 기운병 이거를 한 20번 한 것 같아요. 올라가면 뿌듯하겠지만 그 전까진 욕 좀 할게요. 아휴 님이 아휴 씨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비록 조만큼일지라도 저는 진짜 선심 쓴 거예요. 진짜로. 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이만큼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휴, 씨발.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살도 빼고 체력도 키우고 하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걸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겠죠? 이 등산 스티 그냥 로켓 배송으로 2만 원짜리 이거 하나 산 건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물이 이렇게 흐르네, 계곡물이. 여름에 진짜 좋겠다. 근데 여름엔 더워. 어떻게 와? 여름 건너 뛰고 옵시다. 제가 오늘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침에 조금 간보기 운동을 하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 다녀왔거든요. 아침에 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등산 스틱 때문인지 지난번보단 여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다 왔어요. 저희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길들이 좀 더 깨끗해졌네요. 여러분, 카메라를 올릴 힘이 없어요. 고프로 이거 고자 뭐 삼각대까지 해가지고 몇 그램 안 하는데 니니 진짜 이 연병 저 코앞인데 힘들어요. 문자 받으셨어요? 네. 문자 화장실 번호를 안내사항 보내드렸어요. 네, 봤어요. 보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네. 유튜브시죠? 네. 채널명이 뭐예요? 다봉 캠핑이요. 다봉 캠핑 구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거 들어가시고요. 예. 개수대 위쪽까지 휘저번 데크 보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야만인들 팬인데 정말 저를 구독해 주실까요? 기다려 볼게요. 아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카메라 끄고 가면 안 될까요? 이게 물까지 들었더니 지팡이를 못 집으니까 힘들어. 제 숨소리 듣는 것보다 조금 이따 만나는 게 좋을 거예요. 안녕. 지금 되게 따뜻해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히트텍, 여기도 히트텍 입었거든요. 땀이 식으니까 쌀랑해요. 어? 딱따구리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이따가 아침에 마실 커피하고 떡. 이게 녹을 거? 이게 라자냐인데 이거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 좋다.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산책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바다 소리도 엄청 커요.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맥주를 마시니까 움직이기도 싫어졌어요. 아까 살짝 화장실 갈 때 봤는데 저쪽에 계곡 너무 좋더라고요. 멸치. 여러분, 멜로가 체질 다 봤어요? 전 최근에 정주행했거든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주제곡이야 그냥. 아, 오늘 이어폰을 안 가져온 거예요 제가. 아, 정말 한번 조용히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먹어버렸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와인을 가져왔거든요. 이거 우리 남편이 선물 받은 와인이에요. 근데 저 이거 도수를 오늘 처음 봤어요. 19.5도. 오, 이거 가볍게 그냥 한 병 먹으려고 했는데 가벼운 게 아니네. 저 지금 이것도 마실까 이랬는데 꼴라 되겠는데요? 이거 그냥 가져갈까봐요. 일부러 컵으로 쓰려고 껍데기도 다 벗겼는데 그냥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라자냐부터 한번 데워볼게요. 이게 원래 전자레인지랑 그렇게 해서 데워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지금 물을 살짝 밑에다 받아놨고 이렇게 해서 됐어요.
샴푸에 느껴진 거야. 무슨 맛일까나. 오. 도수 세다 세. 라자냐인데 밑에 부분은 있고 위에는 좀 질질었어요. 6시, 딱 6시거든요? 고기를 먹어볼까 합니다. 이게 여기 이거 써있는 순서대로는 고기 말고 야채를 먼저 굽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마늘 엄청 통통하다. 그렇게 좋은 고기는 아니고 밀키트라 그냥 기분만 내는 정도? 아이고야 이거? 맛있네요. 요즘 밀키트 잘 나오네. 저 오늘 여기에 송민호처럼 부대찌개를 먹고 싶었는데 뭔가 약간 그냥 이런 숲속에서 와인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찌개 약간 조금 갸우뚱해가지고 고기를 준비한 건데
분위기는 괜찮아요. 근데 국물 생각나. 아스파라거스 너무 맛있어. 짠! 목소리를 크게 하기가 애매해서 카메라를 계속 이 정도 거리 유지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말하는 게 어디야? 코케파인 토니포트 포르투갈. 이쪽이 편한 게 여긴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이쪽은 이쪽은 사람이 많으니까 고기. 배고파. 남들 라면 먹는 소리 들으니까 아 부대찌개 가져올 걸. 머리가 간지럽네. 마늘. 우리 실리콘 집게는 힘이 없어. 조그만 거 잘 안 집어져. 방울토마토 제일 맛있네. 고기에 와인 한 잔. 먹었다. 믹스 시트러스. 오늘 제 양말이 너무 화려해요. 양파 맛있고 일교차가 심하다더니 아우 잘 먹었다. 저 오늘 불멍 안 할 거라서 그냥 여기 또 누워서 멍 때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배도 꺼트릴 겸 간단하게 설거지를 하고 오겠습니다. 개수대가 제 사이트에서는 개수대가 바로 저기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고 올 수 있어요. 하고 올게요. 이거 한 잔 마셔보려고요.
오늘 여기 MSR 텐트가 되게 많아요. 저도 안 그래도 가져올까 했는데 제 건 3인용이라 무겁거든요. 그래서 안 들고 왔는데 이 계절에 찾게 되는 텐트인 것 같아. 지난번에 뉴캠프님이 주셨던 거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물 얼마나 넣어야 돼? 대충 넣어볼게요.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시에라가 200ml 잔인데 아까 가루가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거의 가득 차게 했거든요. 와, 진짜 카푸치노야. 거품 보이세요? 오, 여러분 지금 되게 깜깜해졌죠? 랜턴 켜야겠어요. 어떻게 이 카푸치노에 거품까지 이렇게 나지? 달진 않다, 이거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조명을 좀 켜볼게요. 어두워, 어두워. 전 이때쯤 되면 입술이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립밤 필수. 이를 닦고 오려고요. 붙이는 핫팩 발바닥에다가 붙이고 자면 되게 따뜻합니다. 붙이게 핫팩 하나.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일찍 일어나실 것인가. 제가 목이 조금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감기가 와도 목이랑 코로 계속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근데 요 근래 계속 불멍을 했더니 이쪽 호흡기 쪽이 좀 칼칼하니 답답해진 그런 느낌? 다른 분들 한 90%가 다 불멍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요. 근데 참아야 돼. 여기가 지금 불편해요, 불편해. 저희 남편이 비염이 있는데 저랑 저번에 캠핑을 갔다 와서 비염이 또 엄청 심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그거 연기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불멍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약간 조금 지금 불편한 게 있으니까 불멍을 오늘은 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되게 할 일 없다, 밤에. 엄청 깜깜한데 밖에는 쌀쌀하니까 나가 있기는 좀 그렇고 안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일찍 자고. 먼저 턱 트고 있으려고. 제가 호명사는 그래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오고 하지만 여기는 뭔가 혼자보다 둘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저 이대로 잠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I am happy happy. 좋다. 지금 7시가 좀 안 됐는데 새소리. 아침에 새소리 엄청 좋았는데 지금 까마귀.
나가볼까요? 지금 정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출근하신 분도 있나 봐요. 가셨다. 대단하다. 여러분, 아침에 지금 너무 좋아요. 눈 꼭 안 꼈나?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등산하는 분들도 있고 자는 분들도 있고 물 끓일 건데 뭐 제 사이트에서 물 끓이는 거니까 뭐 저쪽에 엄청 크게 들리진 않겠죠. 어제 제가 영상을 집에서 예약을 하고 왔었거든요. 신호가 한 줄 갔다가 두 줄 갔다가 잘 안 터져요. 댓글도 지금 제대로 확인도 어젯밤에 못하고 좀 답답해 하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핸드폰 사용을 안 해서 그런가? 이상하게 어제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댓글 보면서 신나하고 있어요. 답글 달고 있어. 기분 좋은 댓글들 보면 진짜 힘이 나요. 내 마음이 막 따뜻해져. 오늘 아침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별로인 거 보면 아 이거 차단해 말아 이래. 한번 올라갔다 와봅시다 우리. 하나 바꾸고 싶네요. 액정이 보이는 요즘 최신 모델로 곧 사겠네 하죠 여러분은? 아니에요. 1년 또 고민할 수도 있어. 내부는 지금 다 정리했고 에어매트도 접어버렸고요. 베개도 접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랜턴들도 여기에 있던 거 다 뺐고 이제 침낭만 이렇게 좀 펼쳐놨다가 마지막에 넣으려고요. 좀 더 쉬다가 가야죠. 11시까지니까 불멍을 할 걸 그랬나? 불멍을 안 하니까 뭔가 밤에 적적하니 좀 그러더라고요. 다음에는 여기는 친구랑 올게요. 내 동생을 한번 끌고 오면 좋은데. 이렇게 여기 앉을 거예요. 여기. 살짝 불려놨어요. 직접 끓이면 약간 짤 수 있다 그래서 물을 좀 더 넣고 맛있다. 이거 살짝 수저에 묻은 것만 핥아봤거든요. 봐봐요. 맛있어. 어딨는지 몰라. 잘 먹어보겠습니다. 보온통에다가 싸가지고 올까? 제가 기존에 그 보온통은 보내주고 새 보온통을 드렸거든요. 싸가지고 올까 했는데 그냥 무거우니까 그냥 떡으로 하자 이랬거든요. 떡도 나쁘진 않은데 밥이 맛있었을 것 같아. 떡을 또 썼지요. 리필해서 먹을 거예요. 크게 소리쳐 말하고 싶네요. 들깨 좋아하시면 진짜 해가 난다. 짠인데? 매우 흡족.
진짜 좋다. 와. 기가 막히네요. 그 드립보다 지금 카누가 더 맛있어요. 내려가 볼까요? 차 있는 데까지. 이게 어제 와인도 덜 먹고 백화수복은 또 사놓고 안 먹고 가방 무게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내 몸만 늘어났어. 바람이 지금 꽤 불어요. 막 앞에 제대로 안 보고 주머니에 뭐 넣고 막 가느라고 발 삐끗할 뻔했어요. 진짜 위험했다. 어휴. 길이 안 좋으니까 앞만 보고 잘 가야 돼요. 저 진짜 발 삐었으면 누가 나 업고 가지도 못하고 어쩔 뻔했어. 아주 곤란할 뻔했지? 아, 좋아. 아니야? 하늘. 진짜 선글라스가 필수인 계절이 왔어요. 아이고 좋아라.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뿌듯하고 좋냐. 와, 근데 여러분 저 여기 이 겨드랑이 어깨가 요거 들고 간다고 되게 아픈데 산 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우와. 감탄, 감탄. 감탄, 감탄. 여러분, 여기. 물줄기인데 물 엄청 맑죠? 어제도 사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촬영만 할까 했는데 화영이한테 카톡을 했더니 화영이가 화이팅 힘내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빼빼빼게 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딱 앉아가지고 사람 많다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또 너무 이상하긴 하잖아.
영상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용기 내서 말했어요. 아, 바람소리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더 크겠지? 아유, 유산소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이 팔 근육 운동을 해야겠구만. 오메오메. 안 됐죠. 요거 제가 등산 스틱, 이거 완전 효자템이에요. 효자템. 이거 없었으면 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진짜 도움 됩니다.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체중이 무거운 친구들 무릎보호대도 쫑셔서 잘 안 맞는 친구들 이거 필수예요. 이 다섯 건이나 됐다고요? 뭘까요? 꺼내주면 좀 꺼내주면